민혁이의 보고 싶쇼. 보고 싶고 그리고 싶고 즐기고 싶은 라이브쇼 보고 싶쇼. 네, 안녕하세요. 본섹스 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하이로 하이로. 2023년 2월 14일 92번째 보고 싶쇼를 시작했습니다. 오늘은 평소와 같으면서도 또 특별한 날인데 마지막 인사를 드리는 날이에요. 92번째, 이제 92. 이제 한 번만 더 하면 93이잖아요. 저 제가 태어난 연생인데 아쉽잖아요. 한 번이 아쉽잖아요. 저는 이렇게 아쉬울 때 그만두는 게 굉장히 짜릿하더라고요. 2020년 7월 30일에 처음 시작을 했다고 하네요. 2020년. 진짜 많이 지났어요. 여러분들이 아직도 많이 기억하고 있는 상하 반전 의상을 입고 첫 그림을 그렸습니다. 첫 방송을 앞두고 제가 꽤 일찍 스포를 했었던 것 같아요. 뭐, 아, 이거예요. 맞아요. 그 원래는 그냥 집에서 녹음하러 갔는데 살짝 꾸몄네요. 이때 처음에 이걸 만들 때까지만 해도 되게 고품격 그림 방송이 될 줄 알았는데 입이 먼저인 방송이 될 줄 몰랐어요. 또 굉장히 많은 또 일들이 있었어요. 보고 싶쇼가 이렇게 뭔가 마무리 인사를 드린 적이 몇 번 있는데 왜 상습범 같죠? 이렇게 보니까 이때는 이제 투어를 가야 돼서 2022년에 매년 오긴 했네요. 20년도 오고 21년까지 하고 22년에도 오고 22년에는 3월에 스페셜 에디션으로 짧게 잠깐 왔었어요. 이때 처음에 보고 싶어 시작할 때 이 쇼에 대한 민혁이의 마음이나 목표는 어떤 것이었는지. 제가 이제 보고 싶어 시작하면서 예능도 이제 좀 많이 나갔었고 뭐 여러 가지를 했었지만 A라는 예능에 민혁이 출연하는 느낌이잖아요. 혼자서 이거를 해야 된다는 게 어쨌든 내가 말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 보고 싶어 컨셉이 되고 뭔가 색깔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한 걱정도 있고 부담감도 있었던 것 같은데 목표라기보다는 그냥 잘했으면 좋겠다. 그냥 이렇게 막연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혼자 끌고 가야 되니까 굉장히 긴장도 많이 했고 지금도 긴장하고 있어요. 보고쇼를 통해 나에게 새롭게 생긴 것들이 있나요? 새롭게 보고쇼를 통해서 좋아하게 된 분들 진짜 많은데 다 다른 멤버 팬이야. 팬사인회 같은 데 오잖아요. 오빠 진짜 오빠한테 나 저 너무 고마워요. 몬섹스를 알게 해주고 몬섹스를 좋아하게 돼 오빠가 다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아 진짜 어떻게 된 건데요? 보고쇼 보고 저 유튜브 알고리즘 좀 떠가지고 힐링 진짜 많이 받아가지고 몬섹스 좋아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고마워요 하고 이렇게 딱 닫잖아요. 그러면 일단 형은 부인 이렇게 하트 이렇게 나 마음에 드는 이미지 있어요. 아이돌의 교수님 약간 이런 내가 말하는 게 이제 저는 정답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의 생각을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걸 되게 좋게 봐주신 분들이 많아서 언급이 됐던 그런 것들도 되게 감사한 것 같아요. 뾰롱이님이 보고 싶쇼에서 그림 그릴 때면 뒷모습 많이 보여주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그렇게 좋았답니다. 뒷모습도 앞모습도 짱 멋진 우리 호스트님 모든 그림과 거기에 담긴 그 얘기들을 기억하면서 저는 또 열심히 살아볼게요. 제가 저장해놨던 그리는 혁들을 모아서 선물해요. 사랑해요 고마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한 번이라도 옷이 겹친 적이 있나? 있네. 아 입은 거 또 입었네. 아 아쉬운데. 오 되게 멋있는데 시작하기 전에 제가 저거 덮어놨거든요. 저 안에 배랑 꽃이랑 다른 고래랑 파도랑 이런 게 다 있는 거잖아요. 저 안에 다 있다니까요.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보고 싶쇼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다 있잖아요. 이걸 저는 표현하고 싶었어요. 만족스럽게 완성시켰어요. 굿이 아주 잘 지내 하고 제가 또 왔잖아요. 그리고 또 왔고 또 잘 지내 하면서 잘 지내고 있다면 또 오지 않을까요? 잘 지내는 말이 슬픈 말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잘 지내는 거죠. 잘 지내 잘 지내고 있어. 이거 제가 갖고 써온 거라 꽤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들과 대화를 했었던 것 같은데 저에게는 배울 것도 많고 살면서의 큰 조언들을 그리고 경험들을 받을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아쉬움이 많이 남고 다 못한 약속들도 아쉽지만 행복한 마음만 가지고 보고 싶쇼의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방송 중에 제 얘기에 웃음 지어주시던 감독님들 또 보고 싶쇼뿐만 아니라 민혁이라는 사람을 챙겨주시던 작가님들 신경 써주시고 예뻐해 주신 네이버 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무엇보다 소중한 하루에 저녁의 시간을 저에게 매주 선물해 주신 보고 싶쇼 시청자분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매일 보고 싶고
그리고 싶은 민혁으로 남아있겠습니다. 약속 다 못 지키고 떠나서 죄송합니다. 좋은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사드릴게요. 안녕. 몬스타엑스 민혁의 보고 그리는 쇼 보고 싶쇼.